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만이 이 뇌의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잘 공급되므로 우리가 졸림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군대에서 PT 체조 있죠? PT 체조를 해보시면은 전신 운동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전에 했던 스트레칭이죠. 다리와 제가 팔을 가지고 PT 체조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뛰는 것입니다. 가볍게 한번 뛰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뛰어주시고. 자, 처음에는 무리하게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맞게 몸이 굳어있다 그러면 가볍게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을 때는 몸에 무리가 안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시고요. 절대 무리는 금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30회 몸에 맞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온 전신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산소가 뇌에 잘 공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30회 해주시고 마실 때도 그냥 가볍게 뛰어서 진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정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PT 체조 갔다가 30회에서 50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달리지 않고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박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깨 넓이만한 이 높이 위치에서 손바닥 반드시 펴시고요. 자, 칠 때 이게 이렇게 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자극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가볍게 어깨를 한번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손목 풀어주시고요. 자, 리듬 있게 치면 재밌습니다. 자, 박수 다섯 번을 짝짝짝짝짝. 자, 어깨 넓을 만큼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30회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끝났다 그러면 손 끝 있죠. 손 끝은 우리의 뇌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뇌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잘 하기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계속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심장 위에서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밑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것도 한 20회, 30회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돼서 졸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강이 여기 보시면 무릎 밑에 정강이가 있죠. 이 무릎 밑에 이 뼈가 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 좀 내려가면서 눌러주세요. 그 이상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서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의 졸림과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치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졸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운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